자, 첫 번째, 심의해. 아주 중요하죠? 심의해가 뭐죠? 농업재해보험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회의로 인해서 결정을 하는 기관이다. 심의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모든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 그게 뭐냐?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어떤 것들을 심의를 하냐? 보기를 나열을 하고 그 틀린 보기를 고르시오라고 하는 거죠. 잠깐 볼까요? 보험 목적물의 선정. 그렇죠? 뭐 양파를 할 것인가? 뭐 마늘을 할 것인가? 그 보험 목적물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재해. 어떤 걸뭐 우박을 할 것인가? 태풍을 할 것인가? 재해 범위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 보험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을 지원을 할 것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중요한 이 농업재해보험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죠. 그리고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그 손해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책임은 뭐고 재보험사업을 재보험은 그거죠. 농업재해보험은 사업자가 했지만, 그로 인해서 큰 손실을 발생을 했으면, 정부하고 맺는 거죠. 수입, 지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단, 우두머리, 위원장. 각부 차관이라고 했죠? 제가 이제 계속 각 부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두 가지로 나눠 있었기 때문에 각부 차관이라고 할게요. 차관. 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그리고 요 21명이죠. 21명. 임기 3년.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1명이다. 21명. 이거 뭐, 보기로 19명, 17명. 안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이 되는 조건. 이것도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3급 공무원 쪽이다. 고위 공무원이다. 3급이면 굉장히 높죠. 농림부, 뭐, 해양부. 간단하게 줄여서 말할게요. 농림축산식품부인데. 농림부, 해양부, 뭐, 기재부, 행정부, 뭐, 금융위원회, 산림청. 여기에 다니시는 3급 공무원들. 다 임명 위촉이 가능하다. 고위 공무원단의 공무원들. 다 가능하다. 요거보다 여기가 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위원장, 뭐, 누구누구, 어떻게 그, 하고, 몇 명이 하고 임기는 몇 년이냐 요거. 요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보다는. 그리고 위원회 회의. 이것도 문제가 좀 심심치 않게 나왔죠. 어떨 때 회의를 하느냐.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길 때도 있지만 재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한다거나 이제 위원장이 정말 직권으로 아 이거는 위원회 소집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열린다. 열린다. 그래서 3분의 1. 시험에 많이 나왔던 개념. 소집은 그런데 소집을 언제 소집을 하고 이제 완전 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재적위원회 과반수가 출결 출석을 해야 회의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결은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한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게 위원회가 열리고 의결을 하는 방식이다. 방식. 중요합니다. 심의회. 이 분과위원회도 있죠. 이 심의회가 심의사항을 갖다 검토 조정하고 또이 심의위원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분과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분과위원장 한명 포함해서
9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여기 때는 몇 명? 21명. 여기 때는 몇 명? 9명.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이 분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은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 어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 어선업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분과위원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하여튼 요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네, 그렇죠? 위원회 소집 같은 거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재해보험에 대한 구성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재해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인지, 크게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 농작물하고 임산물하고 좀 틀려요. 그렇죠? 뭐, 반복분자 이런 거다 임산물입니다. 그리고 또 가축이 따로 있죠. 그렇죠? 근데 요세 가지는 묶여요. 그렇죠? 누가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리를 한다. 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를 한다. 이네 가지는 각각 틀리다.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다. 틀린 얘기죠. 여기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각각 나눠서 관리를 해요. 요거는 정부의 고시사항이다. 고시사항.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에요. 요거는 고시사항이에요. 고시사항. 자, 보험 목적물. 어떤 게 보험 목적물이 해당이 되는가?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심의회를 거칩니다. 거쳐서 보험 목적물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각 장관에서 이것도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보험 목적물을 갖다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죠? 요네 개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규정 고시되어 있는 것들은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이렇게 돼 있죠. 뭐 농작물이 되고 임산물이 됩니다. 여기에 뭐 농산 가공품, 농산 유통품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것도 가축재해보험도 가축이죠. 예를 들어 축산물이다. 안 됩니다. 가축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양식 수산물이라는 거지. 양식. 그냥 수산물은 안 됩니다. 반드시 앞에 양식이란 문자가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 심의에 고시를 한다. 다 각각 요 앞에 있는 단어들 중요하다. 이 제의 범위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정부 고시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는 한 단계 위인 거죠. 이게 재해보험이다 보니까 재해범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죠. 이것 또한 심의회를 다 거쳐서 하는 겁니다. 재해범위도. 그쵸. 그렇게 하고 재해범위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정한다. 자, 농작물, 가축, 양식 뭐다 틀리게 하죠. 어떤 걸 갖다 보상을 하느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요거 뒤에 있는 것들이 좀 틀려요. 요 단어들. 요 단어들이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농작물, 임산물 이쪽에는 병충해를 담보를 해 주는 거고 가축에서는 질병. 그렇죠? 그리고 양식 수산물에서는 수산질병이라고 하죠. 이게 서로 바꿔가면서 지문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혼동이 되거나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농업재해보험법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뭐 굉장히 암기해야 될 것들이 별표에서도 쭉 나오고 있고 손해평가 요령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상법보다는 굉장히 암기를 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어떤 거지 막그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런 것들. 하나하나 포인트들. 여기 단어 하나 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재보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자죠. 이 보험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 관계자들. 가입자와, 농민들이죠. 가입자와 사업자. 지금 NH손보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보험을 모집하시는 분. 이세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보험 가입자는 요세 가지를 하시는 분들이면 되죠. 그거는 개인과 법인 다 됩니다. 지문에서 법인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법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단어들, 농작물을 갖다가 판매하는 자, 농작물을 뭐 유통하는 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재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가공 유통 안 됩니다. 가축도 유통 다안 돼요. 사육, 재배, 사육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양식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채취하는 자 이런 거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채취 뭐 여기 나오는 얘기지만 안 됩니다. 그렇죠? 수렵 안 되죠. 재배, 사육, 양식 그세 가지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가입자는 정리가 되고 보험 사업자 지금은 어쨌든 NH손보에서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험 사업자가 될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단독 그 수산물들도 딴 데서 하죠. 여기서 보험 사업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수산화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지금 NH손보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그쵸? 보험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작물 다 하고 있죠. 가축, 농산물 다 하고 있죠. 근데 이 보험사업자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판매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각 장관과 약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는 정책보험이고 정부에서 보험료든 운용비용이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각 장관과 약정이 필요해요. 약정이. 그래서 그 약정은 뭐예요? 약정 기간이 어떻게 되고, 준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재정 지원은 어떻게 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약정을 합니다. 그렇죠? 약정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약정을 할 때에는 보험 사업자들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서류들을 묻는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 장관들과 이 사업자들 간에 약정이 돼야지만이 이 재보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된다. 그리고 요 보험료율의 산정. 이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보험료율을 갖다 산정하는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보험 목적물 보상 방식별로 다 틀리게 행적 구역 단위별로 이렇게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이 보험 사업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죠? 그 보험 목적의 산정, 보상 기준의 산정, 손해평가 방법의 산정, 이런 것들은 다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보험료율의 산정은 유독 보험 사업자가 관리를 한다. 보험의
전문인이기 때문에. 요걸 좀 볼까요? 행정구역 단위별로 보험료를 다 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특별시, 서특별시, 광역시, 뭐 도, 특별, 자치구, 시, 군별로 보험료를 달리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21년도 말에, 그러니까 이제 시행은 2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게 바뀌었죠? 예,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필요하다면, 구, 읍, 면, 동, 이 작은 단위까지도 보험료를 산정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다. 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번 시험에는 분명히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행정구역 단위가 이 넓은 단위에서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 그걸로 바뀌었으니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